영월구는 최근 수도권 정원 도시 도약을 꿈꾸며 대규모 정원과 친수 공간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회색빛 시멘트 먼지와 공장 유해 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대형 시멘트 회사와 각종 석회석 공장이 밀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이야기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길 옆한 주택, 작은 출입구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원래는 집앞 마당으로 사방이 트인 공간인데 나무 판자와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마당을 두고도 빨래 한번 마음껏 햇볕에 널지 못하고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지붕에도 보면 가다말이 돼가지고 금방 상해. 장독도 되면 이제 안 내릴 때가 있어. 굳어가지고. 그 사람이 폐해 가니까 뭐가 되냐 이거지. 근데 쓰레기면 더한 거지. 지금 말해도 숨이 차잖아. 그치? 땀이 지질라고 어떨지는 막 그냥 막 주저앉고 싶고 그런다니까 현상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잿빛 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힌 지 오래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석회암 지대로 시멘트 생산 공장과 각종 석회석 연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 공장 매연과 석회석 운반 과정의 먼지는 늘 들이마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 비료와 건축 자재 등 석회석 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고운 석회가루를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에 가림막도 없이 쌓아두거나 운반 차량에 덮개도 씌우지 않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 30여 년된 대표적인 중소강업소인데, 쌍용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서울에 본사를 둘 정도로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주변 자연 환경이나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그 주민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혀 그 지지도 않고. 이들 네다섯 개 업체가 마을에 둥지를 튼지 20여 년.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지난해 집단 민원을 제기해 올초 강원도와 영월군, 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여과 집진기, 이송시설 밀폐, 살수기 설치 등 환경 의무 이행에 소홀했던 점이 확인됐지만 이번에도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나가서 사업장에서 시설을 개선한 거예요. 개선하라고 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여과 집진시설은 아마 지금 보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석회석 공장의 연료로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로보다 석회석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느슨한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기업들도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을 활용하면서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시멘트 공장 배출 유해 물질과 주민 호흡기 질환 간 관련성을 따지기 위한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십 년 회색 먼지로 뒤덮인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끝나지 않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